그 국정원이 헌법기관을 보안 컨설팅 하겠다고 나선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국정원의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을 보면은 이게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 기관이 요청하지 않으면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요청을 해왔습니다. 진행 과정을 살펴보니까 행안부가 올해 2월 전례가 없지만 국정원이 헌법기관들의 보안 컨설팅을 하려 한다는 공문을 보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랬고 선관위는 자체 보안 컨설팅을 추진 중이어서 선관위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예, 그랬죠. 타기관들도 자체 보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안부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그랬고 법원은 작년 9월에 국회는 작년 8월에 헌법재판소는 작년 6월에 자체 보안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국정원이 연락이 와서 좀 받으라고 권유를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행안부가 주관하는 보안 컨설팅을 실시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부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 보안 컨설팅을 추진하셨던 것이고? 그것은 아마 그 자체 컨설팅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자 5월 3일 북한의 해킹이 침투해 있을 수도 있는데도 선관위가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몇몇 언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여론전에서 결국은 우리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는데 맞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차제에 한번 점검하는 것은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국정원 해킹 메일 8건도 보면은 북한 관련 내용이라고 직접 통보받은 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고받기에는 저 IP 대역대와 관련한 내용이 그러니까 북한 소행이냐 아니냐를 아마 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통보를 안 받고 그렇죠. 이것이 그다음에 북한 것이다라는 소행을 안 받았던 것. 정보 시스템을 침해한 사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8건의 메일로. 그때까지도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 보안 시스템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국정원이 철수를 했죠? 네. 철수를 했는데 그 선관위 시스템 내에 국정원이 심어놓은 툴이 남아있어서 선관위가 두 개를 발견해서 현재 삭제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저희 거는 끝나면서 전부 삭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그 국정원이 다 삭제하지 않고 남겨진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걸 선관위가 발견해서 삭제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우리 그 국장님께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보안 시스템 조사를 이후로 국정원이 선관위 시스템에 심어놓은 툴이 두 개가 있었고 이거를 국정원이 철수한 이후에 삭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자체 발견해서 두 개를 삭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점검 툴인지 아니면 해킹 프로그램인지 이게 네, 의심스러운 겁니다. 네, 저희들이 네. 지금 의원님 아까도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저희 보안 시스템 가동해가지고 이 해킹 툴이 남아 있거나 문제가 되는 파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꼭 보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국정원이 만약에 선관위 보안 컨설팅을 하고 철수를 했는데 불구하고 국정원이 파일을 두 개를 남겨놨고. 그걸 선관위가 자체로 삭제했고 그게 만약에 해킹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북한발 해킹이 아니라 국정원발 저는 해킹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은 또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남아있는지 선관위는 계속해서 찾고 있지만 아직 다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그 툴인지 100% 삭제됐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례적으로 이 보안 컨설팅 점검에 두 달 반 동안 날마다 20명씩 인원을 투입을 했는데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 전체 설계도가 국정원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관위 보안 시스템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어디냐? 국정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북한의 해킹을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 국정원발 이 관권선거의 의혹을 느끼는 사람들에 의해서 국정원발 선관위 해킹 사건이 저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국정원은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선에서도 국정원 댓글 조작을 했고 총풍과 북풍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우리 선거에 개입해서 이 권력기관으로서 생명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기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민주화가 되는 듯 했다가 다시 부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선관위를 때리고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선관위 재표 그리고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이런 일련의 무슨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 국정원의 새로운 권력기관으로서의 재등극을 위한 흑수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 보안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 다 열어놓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보안 그 관제 인력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에서 우리가 막을 게 아니라 어차피 정당과의 협의에 따라서 정당 그 추천 전문가도 들어와 있으니까 예민 정보, 소위 그 정치 자금이나 정당에 관련한 예민 정보는 못 보게 하고 나머지 시스템을 점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각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저희들은 하여튼 국정원이 하고 싶은 대로 전부 점검을 하되 그 점검 결과를 차제에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보안 시스템 강화에 힘쓰겠다라는 그런 자료를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관과 그 협의점이 됐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 그 종전의 시스템 자체가 너무 무력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력하고 예산이 증원돼서 설비를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대로 나가면 되고 그런 각도에서 서로 협력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어떤 임의적인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런 컨설팅을 했다라고 하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감사원은 감사원 나름대로 했다. 다만 너무 일방적인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우리가 동의를 못한 것뿐이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개진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이 어떤 사건만 생기고 여당에서 모험을 제기하면 모든 걸 다 감사를 합니다. 그 감사원의 행위가 정상은 아닙니다. 네. 저는 국정원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사항이 네. 하여튼 의원님 그 말씀 유념해서 지금 저희 시스템 전부 어떤 자료가 남아있는데 다시 검검하겠습니다. 네.